안녕하세요. 운동하셨어요? 오늘은 핸드스피드, 주먹 속도를 높이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된 영상에 7가지 정도의 핸드스피드 훈련 방법이 있고, 제가 그 중에서 하나만 다룰 건데, 나머지는 그냥 그 영상 보시고 하시면 될것 같아요. 제가 다룰 부분은 코스차추 선수로 추정되는데, 보시면 동전을 손등에 올려놓고 이렇게 하는 걸로 핸드스피드를 올린다는 훈련을 설명하고 있죠. In. Easy. 동전 하나로 하는 건 되게 쉽다고 very easy로 표현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동전 두 개하고 세 개씩 했나? 기억이 안 나네. 어쨌든 동전을 손등에 올려놓고 탁탁 해가지고 두 개든 세 개든 잡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그런데 보시면 동전은 되게 단단하죠. 그러다 보니까 잡다가 잘못 잡아가지고 손이 다칠 수도 있고, 그리고 잡다가 잘못 쳐가지고 창문이 깰 수도 있어요. 그래서 동전은 최대한 작은 거, 뭐 10원짜리나 50원짜리 그걸로 하시면 좋겠고, 근데 그것보다 좀더 제가 추천드릴 방법은 이거 휴지 이용한 방법이에요. 보시면 뭐 별거 없어요. 휴지를 이렇게 잘게 자른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하면 되냐?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렇게 하면 되겠죠. 보시면 되게 안전하고 간단해요. 그리고 다칠 위험도 없고, 재료도 그냥 이렇게 휴지 이렇게 하나만 쓰면 되니까 간단하고요. 그래서 이걸로 혼자서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은 뭐 도와줄 사람 있으면은 높게 가지고 여러 개 가지고 탕탕 하면 되겠죠. 마치 그더 파이팅에서 일보가 나무 가지고 타타타타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핸드 스피드를 올리는 훈련을 하시면 되는데, 핸드 스피드를 올리려고 찾는 사람들 중 많은 분들이 기본적인 운동을 경시하고 핸드 스피드에 집중해서 하려고 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섀도우하는 것도 손이 이렇게 나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걸 빨리 하려면은 마지막 30초 라운드 정도 해가지고 막 파라다라 해가지고 빨리 할 수도 있겠죠. 그런 식으로 하는 것도 핸드 스피드를 올리는 거예요. 그리고 샌드백 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샌드백 때리는 것도 내가 글로브 끼고 무게감 느끼면서, 그리고 실질적인 타격감 느끼면서 치고 있잖아요. 그 상황 속에서 핸드 스피드를 올릴 수가 있는데, 이런 걸 경시한다는 거죠. 섀도우나 샌드백이나 다 평소에 하고 있는 건데, 이런 거를 경시하고 핸드 스피드 어떻게 해야 되지? 로마첸코 막 그렇게 찾아보고 있다는 거죠. 본질적인 본 운동도 제대로 안 하면서, 이거 하면서, 아, 힘들다. 아, 손을 못 내겠는데? 아, 쉬다가 다시, 아, 핸드 스피드 어떻게 올리지? 이러고 있으면 문제가 있는 거죠. 충분히 본 운동에서 하는 걸로 핸드 스피드 올릴 수 있고요. 지금 이렇게 휴지 가지고 아니면 동전 가지고 하는 거는 그냥 뭐 부가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겠죠? 체육관 가야겠죠? 그럼 체육관 가서 운동! 체육관 가서 운동합시다.